자, 다음 보시면, 자, 다음 중 두수가 서로수가 아닌 것은? 한번 물어봤대. 두수가 서로수가 아닌 것은?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서로수라고 하는 거지? 9하고 16은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9는 약수가 1, 3, 9, 그제? 16은 1, 2, 4, 8, 16, 그제? 그니까 얘는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그치? 서로소야. 네. 서로소. 네. 자, 10하고 27은 어때? 공약수가 1밖에 없지? 네. 그치? 얘도 서로소 관계. 11하고 13도 서로소 관계겠지? 네. 근데 11이랑 33은 어때? 12는? 11이랑 33,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33은? 3 곱하기 11이지? 네. 그 얘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3. 최대 공약수가 3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 네. 이해 됐지? 네. 그 다음에 25랑 27은 어때? 얘 최대 공약수가 1이겠지? 서로소 관계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세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자, 옆으로 써져 있으면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 써주면 편해. 자, 최대 공약수를 물어봤으니까 지수가 큰 쪽, 작은 쪽? 지수가? 작은 쪽. 작은 쪽 선택. 예 선택이라는 얘기야. 2의 제곱 선택하면 돼. 네. 자, 3은 어때요? 3의 제곱이랑 3이랑 3의 세제곱 뭐 선택하면 돼? 3 선택해야지. 5의 제곱은 선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얘가 이제 이 문제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자,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24래요. 공약수가 뭐야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며. 그치? 봐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라며. 아까 설명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공약수는 뭐가, 이 두 자연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자연수들에 대한 공약수는 24에 대한 약수. 즉,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또, 뭐야? 6, 또, 8, 또, 12, 또, 24. 이런 정도가 이 두 자연수에 대한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됐죠? 됐지? 네. 자, 다음에. 자, 최대 공약수가 12인 두 자연수의 공약수의 개수래. 최대 공약수가 12인 두 자연수의 공약수. 공약수의 개수. 이거 공약수 따져볼 필요 있나 없나? 개수만 물어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인 거니까 12에 대한 약수의 개수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약수의 개수만 구하고 싶어. 네. 지수에다 뭐 더해서? 1. 1 더해서. 여기는 지수에다 뭐 더해서? 1. 1 더해서 곱해주기로 했었지? 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3이? 6. 6, 6개? 요런 정도로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네. 그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됐지? 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공책이 몇 권이 있대요? 공책이 108권이 있고. 180권. 180자로 연필이 있대지? 연필이 180자루가 있다는 거야. 자,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 네. 야, 그러면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으니까 108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 180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108하고 180에 뭐를 구해주면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108의 약수, 180의 약수 따져서 108하고 180하고 2. 최대 공약수 따져보려고 봤더니 2. 54. 54. 2. 90. 90. 얼마? 2. 2. 24. 아, 22. 네? 아니다. 아, 22. 2. 45. 됐지? 얼마? 3, 9, 27, 3, 6, 3, 3, 5, 15. 3으로 한 번 더 되죠? 3. 3, 3, 9, 3, 5, 15.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6이겠지. 네.
그럼 총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야? 36명. 36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36명한테 나눠줄 때 연필은 이 공책은 한 명당 몇 개씩 돌아가고 3개씩 돌아가고 네. 연필은 몇 개씩 돌아가고 5개씩 돌아가고 그런 의미인 거라고. 네. 됐니?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가로의 길이가 135, 세로의 길이가 90인 가로의 길이가 135고 세로의 길이가 90인 이런 타일이 있는데 네.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고 싶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붙이고 싶대요. 이렇게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으로 네. 그럼 정사각형으로 붙이고 싶으면 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러니 135에 대한 약수들로 채워질 것이고 90에 대한 약수들로 채워질 것이니까 135와 90에 대한 공약수들을 구해보면 되겠지. 네. 얼마 해볼까? 5 해볼까? 5? 5? 27 5, 2, 10, 5, 7, 35 5, 1, 5? 10 5, 8, 40 얼마로? 3 3, 9, 9. 27, 3, 60 한 번 더? 3, 아니 3 2, 3, 5, 3, 2, 5 그럼 얘는 얼마야? 5, 45 45cm가 뭐가 되는겨? 요 한 변의 길이가 되는겨, 그치? 네. 45cm가 몇 개 붙겠어? 밑으로? 2개 2개 이쪽으로 몇 개 붙겠어? 3개 붙겠지. 45가 3개 붙어야 135가 되는 거잖아. 이해 되지? 네. 자, 그래서 여기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45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자연수로 30을 나눴대. 어떤 자연수로 A라는 자연수로 나눴대.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 몫이 뭔가가 나왔고 6이 남았대요. 네. 똑같이 어떤 자연수로 40을 나누면 40을 A라는 수로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럼 몫이 뭔가가 나오고 얼마가 남았대? 4만큼이 남았대. 네. 얘들아, 그러면 봐봐. 30을 나누면 6이 남았대요. 그럼 30개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6개가 남은 거야. 네. 그럼 이걸 갖다 버리면 네. 남아있는 개수는 A에 딱 나눠 떨어지겠네? 맞지? 네. 그니까, 봐봐. 30개가 있어요. 둘,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30개가 있어. 네. 얘를 A명한테 나눠줄 거거든? 네. 그럼 뭐, 하나, 이렇게 나눠줬어. 뭐, 두 개 나눠줬어. 뭐, 다섯 개 나눠줬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섯 개, 뭐, 일곱 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대. 네. 근데, 다 나눠줬더니 몇 개가 남아? 몇 개가 남아? 다 나눠줬더니 네, 6개 6개가 남았더래. 네. 그럼 몇 개 나눠준 거야? 8개. 그럼 몇 개 나눠준 거야? 24개 24개 나눠준 거야. 네. 6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6개 빼놓고 생각을 하면 24개가 돌아간 거라고. 네. 이해되지? 네. 그럼 여기는 24개가 돌아갔을 것이고 네. 얘는 40개야. 근데 40개를 나눠줬는데 4개가 남았대. 그러면 4개 빼놓고 생각하면 몇 개 돌아간 거? 40개를 나눴을 때 4개가 남는 거니까 총 36개만큼이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얘는 얼마? 24개와 36개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 2 12 12 10 18 8 얼마? 2 2, 6, 2, 12 9 2, 9, 18 3 2, 2 6, 3, 3, 3, 9 그럼 얘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3 12개였지. 그럼 12명한테 나눠줬을 때 예. 12명한테 나눠줬을 때 총 몇 개가 남아요? 6개가 남거나 4개가 남거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 네. 아, 어떤 자연수로 나누는 거구나. 12명이 아니고 12로 나눴다는 얘기겠지? 네. 좋아요.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가 아니고 뭐야? 저장 공간이 다 돼가지고 잘랐어. 다시 됐지? 자, 그 다음에 n분의 28이랑 n분의 28이랑 n분의 42랑 n분의 42랑
요거를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의 값 중 가장 큰 수. 얘들아, 봐봐.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네. n이 될 수 있는 게, n이 만약에 1이면 어때? 얘 1이면 28이지. 네. 42이지. 네. 자연수지. 네. 자연수 맞잖아. 네. n이 1이면 괜찮아. n이 1이면 괜찮아요. 네. n이 2면 어떨까? 얘는 14겠지. 네. 얘는 21이겠지. 네. 괜찮지. 자연수지. 네. n이 3이면 어때? 3이면 이쪽은 3이면 3, 3, 42, 14 되는데. 네. 이쪽은 돼, 안 돼? 안 돼. 이쪽은 자연수가 안 돼, 그치? 네. 3은 안 돼. 4는 어때? 4, 7, 28. 이쪽은 7이 돼, 이제. 네. 근데 이쪽이 안 돼, 이제. 네. 5는 어떻고, 6은 어떻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 요 n에 대한 내용이, n에 대한 내용이, 결국 28과 42의 약분이 되어서 없어질 수 있는 놈이란 얘기겠네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수, n의 값 중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28과 42에 대한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이해되지? 네. 그럼 28하고 42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얼마? 2. 7, 4, 28, 7, 6, 42, 2, 2는 4, 2, 3, 6. 더 안 되니까 최대 공약수 n이 될 수 있는 수는 뭐였다? 28, 14였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됐지? 네. 됐습니다.